저도 전혀 놀랍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마치 어제처럼 떠오르는 기억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2009년 6월 27일, 28일 뭐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이제 사측 관리자들이 공장한 그 공간을 점거하고 1박 2일 동안 점거 농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장 정문 앞에 저희 가족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5살, 7살 이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셋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 측 관리자들이 나가면서 저희에게 욕설과 함께 막 물병도 던지고 돌멩이도 던졌습니다. 당시 4살짜리 남자아이가 이 눈에 물병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멍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놀라고 엄마들도 너무 놀라서 막 울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를 지켜달라, 제가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제 팔을 뿌리치고 다들 철수했습니다. 진짜하게 우리는 국가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적이구나, 그 생각에 정말 착잡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 그 뒤에도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고요. 시장에서 김밥을 사다가 아이들하고 천막에 앉아서 김밥을 또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헬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경찰 헬기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매일마다 수도 없이 일어났던 일이라 별 신경도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경찰 헬기가 조공 비행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 내려와서 조공 비행을 하면서 모래바람을 일으켰어요.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그 모래들이 저희가 아이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앉아있는 그 천막으로 그 모래바람이 다 날아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놀라서 또 울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저희는 아이들을 껴안고 그 아이들을 감싸고 모래바람 안 맞히기 위해서 같이 껴안고 울었던 그 기억들, 그리고 본관 건물 옥상 위에서 사측의 관리자들이 제 주먹 반 정도만한 커다란 볼트를 세 총에 감아서 가족 대책의 천막에 날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계획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촉방되어 나온 남편들 대부분은 생계활동을 시작했고, 일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복수전을 시작했습니다. 모실 일이 없었고 싸울 일은 많았습니다. 대화는 없어지고 서로 피해 안 주고 각자 견디는 것이 미덕이 됐습니다. 우울, 공황장애, 암, 이혼, 불연사, 자살까지. 쌍용차 가족들이었던 사람들 주변에서 떠나지 않던 불길한 소식들이었습니다. 가족들 역대 풀어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쌍용차에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있나. 중요한 대기나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방문, 국정조사, 회사와의 교섭,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같은 기회들. 하지만 오래된 풍경은 자꾸만 대풀이 되어갑니다. 무표정한 포기, 그게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진실의 문이 조금 열린 것에 대해 고맙기도 하지만 분한 마음이 더 드는 이유는 그동안 국가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낸 9년의 세월에 대해 이제 당신들의 대답을 대답할 차례입니다.